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에도 한국이 강팀에 승리한 데는 K리그들의 선전이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K리그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차군단 100위를 무너뜨린 원동력은 다름 아닌 K리그의 힘이었습니다. 외국 축구 전문 사이트의 베스트 11에 뽑힌 한국 선수 5명 가운데 K리거는 조현우와 이용, 윤영선 등 3명이나 됩니다. 독일전에서 선발과 교체를 통해 8명이 투입되면서 투지있고 민첩한 한국 축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간절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K리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축구 굴기를 내세워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나 이니에스타 같은 스타 선수를 영입한 일본에 비해 K리그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갈수록 투자가 줄고 실력이 약화되다 보니 팀들이 각축을 벌이던 2010년 초반과 달리 중반 이후에는 사실상 전북의 동무대였습니다. 리그 자체가 죽어있다 아니면 축소되고 있다. 네다섯 팀이 이렇게 선두권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아니니까. K리그 침체는 결국 유소년 등 축구저변 축소로 이어져 한국 축구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리그가 활성화돼야만이 국가대표팀이 강해지고 또 좋은 선수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한국 축구가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독일전의 희망이 4년 뒤 꺼지지 않도록 K리그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